안녕하세요, 형님들. A게임TV입니다. 오늘 저희 길드에 계신 카니엘 형님께서 캐릭터 한 번만 좀 봐주실 수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거 처음인데요. 한번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니엘 97 버섯 걷기 1, 카니엘 부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계시네요. 네, 어쨌든 이제 본캐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버섯거 버섯거 위자드. 위자드는 15까지 하다 마셨네요. 그럼요, 위자드 힘들죠.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아마 2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7레벨 네, 초보자 카니엘. 아이, 타이틀이 초보자가 뭡니까, 형님? 에? 초고수 이런 거 좀 타이틀로 돼서 칭호. 아이, 5초에서 하나의 5초. 아이, 좀 멋진 거 합시다, 형님. 이거 뭐 초보라니. 훈련 헬스장단인 학살자. 아, 좋다, 학살자. 네, 이 정도는 돼야죠. 버서커 하는데 학살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캐릭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각성 칼라틴 15짜리 예, 착용하고 계시고요. 일단 사냥을 좀 돌려내야겠네요. 던전 쪽에 가가지고 특화 던전에서 예, 성장의 던전 일단 한번 보내놓겠습니다. 일단 가가지고 네, 여기서 예, 여기서 사냥 좀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네. 네, 여기서 네, 돌려놓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레버 빨리 해야 되니까요. 지금 97이니까 갈 길이 멉니다. 자, 일단 캐릭터 보면은 칼라틴에다가 보석은 5 기본, 신화 격군 뭐 하나 구하셔가지고 끼워놓으셨네요.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잠깐만, 움직임도 설정도 바꿔놔야겠네.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성 용살자 가더 네, 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기본적인 거 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각성 컨피던스 네, 이런 것들 다 끼고 계시네요. 요거는 각성 영혼의 장갑을 끼고 계시네요. 네, 영혼의 장갑 15짜리가 어디 있으셨나 봅니다. 방어력도 붙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야겠네요. 영웅 지혜. 웬 지혜? 아, 구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예, 지혜로 착용하기 전에 이거 수호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아마 강화 때문에 그런가? 예, 어쨌든 지혜를 착용하고 계신 게 조금 예, 좀 독특합니다. 지혜 말고 다른 걸로도 바꾸셔야 되는데, 각성 용살자 내고 보석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쓰시기 위해서는 보석 하나하나도 좀 신경을 사실 써주셔야 됩니다, 형님. 네, 예, 요것도 그냥 기본으로 사고 있고, 왜냐면은 그게 있을 텐데, 주문서도 많이 있을 텐데요. 주문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생겼나 봅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로 봐가지고 요 상자를 획득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던전에서 월드 던전에서 영혼의 탑 같은 거 도셨던 것 같은데, 영혼의 탑 가면은 빠르게 저런 장비도 획득할 수 있죠. 잠깐만, 도감 쪽에 보면은, 아, 도감 쪽이 많이 피어 계시구나. 그럼 여기 사냥보다 일단 영혼의 탑 지금 사냥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영탑이 조건이 어떻게 되죠? 성장 가이드에서 전체 영혼의 탑 1층 가능하네요. 180만에서 230만. 그럼 형님, 기본적으로 뭐 경험치 같은 거 이런 거 획득하시고, 귀환 주문서가 없네요? 귀환 주문서를 왜 필요할 때 빠르게 귀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귀환 주문서를 하나 안 꽂아놓으셨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최고급 고대 강화 주문서. 네, 고대 강화 주문서 여기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쓸데가 없습니다. 네, 이건 쓸데가 없어요. 9강 이상 빛나는 고대 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좀 쓸데없고, 나중에 언젠가 또 2층 주문서도 하나 이렇게 뽑아놓으셨네요. 2층은 못 가실 텐데 2층을 해놨고. 잠깐만요. 귀환. 아, 여기 있네요. 일단 형님, 제가 좀 움직여야 되니까 요거를 홈 쪽으로 좀 놔둬놓을게요. 여기 스킬 세팅 하려고 해놓으셨는데, 결제 다 집어넣고, 네, 일단 이동해서, 일단 영혼의 탑 1층을 가야 되는 이유가, 형님, 도감 작업 같은 거 하시려면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밥이 어디 갔지? 얘 좋아하는 스테이크 어디 갔을까요? 아니, 스테이크를 사셔야 되는데. 예, 잠시만요. 여기 화면에서 스테이크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요. 그럼 이거 구매하셔야 되는 거 늘 좀 세팅 좀 해놓겠습니다. 자파 상점 들어가가지고 구매 자동 주문 설정을 해서요, 고급 HP 포션 맥스로 해놓고, 공격 속도 형님이 아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한 300, 뭐 요거
한 100개만 해놓을게요. 100개. 혹시 모르니까요. 네, 100개.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리고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스테이크도 이건 너무 많이 사면 부담되실라나? 네, 스테이크도 제가, 네, 저는 이제 항상 맥스로 해놓긴 하는데요. 형님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네, 100으로. 예, 100 너무 작은데. 한 300개? 300개. 예. 예, 고기 늘 드셔야 됩니다. 공격 주문서랑 이런 것들은 늘, 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다 세팅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설정 완료하고 자동담 계속 구매하면은 늘 구매되니까 형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귀환 주문서를 왜 이렇게 많이 안 사셨대요? 네, 귀환 주문서도 좀 사놓고요. 순간이동도 몇 개 좀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런 것들 잘 귀환을 잘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필요할 때 이거 좀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오, 월드 던전에서, 예, 영혼의 탑 쪽으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영혼의 탑 1층에 가야지만, 그, 장비 드랍이, 영웅 등급 장비 드랍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형님. 그거는 꼭 그렇게 좀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사도 형님 또 부담되시겠죠. 요거, 네, 몇 장만 사놓고요. 네, 일단 세팅을 좀 해놓고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거 비어있네요. 세 번째 거에다가, 예, 이동 주문서들은 저는 이제 저기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형님, 2층은 현재 가실 일이 없겠지만은 이동 주문서 있는 건 제가 알아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형님들 이거 필요하시면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장 세이브 해놨고요. 1층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1층 가가지고, 네, 사냥 1층에 안쪽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있나? 여기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데,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초기화 시켜놓고 여기서 사냥 돌리시면은 박스 많이 나오니까요. 네, 여기서 사냥 계속 돌리시면서, 네, 어? 투력은 되는데 사냥이 안 되네 여기가. 형님, 전투력은 되는데 사냥 자체가 지금 안 되네요. 아하, 이거 안 되겠네. 솔직하게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투력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체력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고 투력이 맞춰졌나 봅니다. 예, 그럼 구석에서라도 좀 잡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나오는 상자가 형님들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감 보니까 도감 쪽이 지금 막 채워넣어야 되는 게 많은데 용쪽에 이런 것들을 좀 사실 다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좀 강해지는 거라, 달성 쪽으로 보면 그래도 몇 개 달성인데, 예, 여기서 사냥 안 하면서 이거 달성시키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사냥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야, 구석 쪽에서, 예, 가가지고, 이게 투력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드네. 네, 그리고 캐릭터 쪽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방어력 다 방어력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악세사리는 요거 각성 라스트 프레이 요거 15짜리 구입하셔가지고 쓰고 계시네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획득하셨는지 요렇게 다 획득은 돼있고 그 다음에 각성 데몬, 네, 각성 프레이어도 다 하셨네요. 이 보석이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고대 공격 MP 방어력 피해 감소, 그리고 반지는 명중 방어력 치명타 확률, 네, 여기는 MP 방어력 스턴장, 네, 그렇죠. 낮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악세사리 맞추는 게. 아, 형님 여기 1층에서 세 마리도 버겁네요. 아, 이거 제가 하나 영혼 무기 상자 하나 7짜리,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빨리 영혼의 탑에서 사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와,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어우, 애들이 너무 세다. 물약 회복률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와, 안 되겠다. 죽겠다. 도망가자. 저 끝까지 쫓아오나? 설마. 제가 범위가 이렇게 넓다고? 와, 네. 지금 액세서리랑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한데 형님 요거 맞추려면 요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룬도 좀 봐야 되고 일단 요거 가진 거 정렬해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왕국의 증표 1만, 네, 이거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아, 형님이 용의 던전에서 사냥하셨네요. 용의 보조도 좀 있는 거 봐서는, 예, 명예의 증표, 잊혀진 신전주와, 네, 이런 재료들, 네, 몬스터의 혼도 조금씩 다 올리셔야 되니까요. 혼도, 네, 혼도 해놓고, 주문서들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많어? 아, 293. 저런 걸로 강화해서 쓰셨구나. 네.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 지금 180. 아, 이것도 다 늘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가방 확장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이아몬드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건 1000개 초월, 예, 이렇게 돼 있고 핵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것 같네요. 변신 쪽에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상관없. 아, 형님 이거 아쉽게 요쪽을 또 올리셨네요. 형님 이게 참치 말고 참으시고 이걸 다 올리셔야 되는데. 이거는 강화, 에르메스랑 이거 강화는 다 끝내셨네요. 카드 강화 쪽에 이런 것들은 왜 아직, 아, 이거 아직 다안 됐네. 네, 이런 것들도 또 강화를 끝내셔야 되는데, 예, 카드 강화. 카드 추출은 유일 초월, 예. 외형병, 진급에 가면 8%네요. 예, 8번 실패하셨네요. 요거 초월 뽑으시려고. 예, 이거 4강, 5강, 요 미는 건 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벤트들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저 조각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전설을 갈아가지고 강화해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쨌든 강화는 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이벤트로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획득하면서 틈틈이 변신 쪽을 올리셔야겠네요. 어쨌든 변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얘를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요거 하나 쓰시는 얘를 끝까지 계속 올리시길 바랍니다. 패 쪽을 보면 패도 이것저것 올리셨네요. 착용 중인 거를 계속 강화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강화는 착실하게 돼 있고요. 카드 강화 쪽에서 보면 네, 다른 건다돼 있으신데 요것만 지금 하나로만, 예, 이 4000개 모으기가 어렵다고 자꾸 이것저것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진급 쪽에서도 네, 이렇게 돼 있고, 룬을 보면 룬 강화는 꾸준히 하고 계시죠? 연속 강화 진행. 지금 보면은 3,304만이네요. 150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신 거네요. 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룬을 분해를 하셔야죠. 제작 가가지고 룬 분해를 통해 가지고 네, 맥스, 네, 맥스, 맥스, 맥스. 분해를 해서 이걸로 강화를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왜 얘를 잡고 있지? 이상하네. 자꾸 타겟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네, 일단 체력 한 마리씩은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나머지가 좀 쉽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 룬 쪽에, 예, 룬 일괄 강화, 예, 연속 강화 진행해가지고 아끼지 말고 쭉쭉 해야 됩니다. 룬이 사실 룬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초반에 능력을 많이 올려줍니다. 잠재 능력도 볼까요? 잠재 능력은 풀링으로 다 채우셨나요? 잠재 능력 같은 경우는 10, 10, 예, 5, 10, 10, 네, 다 하셨네요. 여기는 잠재 능력 같은, 여기 공룡 쪽이 지금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제작에서 그거는 다 하셨는가? 기타에서 잠재된 능력 엘릭서, 실패 확률 존재하는데 잠재된 가로도 꾸준히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잠깐만, 그 다음에 네, 부족한 게또 없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요. 잠깐만, 이게 경험치를 지금 두 개를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건 좀 해제해 놓을게요. 요것도 해제해 놓고요. 네, 두 개를 동시에 뭔가 쓰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패스트, 살생부로 많이 죽으셨나? 아, 시진핑 두는 저도 죽이더니, 여기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죽이네. 비밀이랑. 아, 참나. 각인 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각인도, 각인 요것도 할수 있는 게 있네요. 네, 지금 요게 각인 보니까 지금 이게 빛나는, 그러니까 일반 잠재된 각인석은 쓰지 말고 빛나는 잠재된 각인석 이용해가지고 요거 등급 파란 애들을, 네, 최소한 붉은색이나 이런 색, 보라색까지 가면 좋겠지만 영웅까지는 요걸로 맞출 수 있는 한좀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면 한 10개 정도 남았을 때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예, 충분히 50개면 하나, 한두 개 정도는 붉은색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요거는 각인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사용이 가능하네. 아, 이 지금 사냥 효율은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 장비 아이템이라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사냥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하면 안 되시고요. 이노센트는 어디까지 하셨지? 이노센트가, 네, 여기 흉포의 칼날은 아직 안 됐고, 예, 여기 이노센트도 다 올리신 거, 네, 요거 보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혼도 좀 작업을 또 많이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컬렉션도 달성으로 보면은, 네, 여기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전체 컬렉션, 예, 도감 효과, 달성. 달성으로 보면은 53개 등록, 몬스터. 그리고 컬렉션 말고 몬스터 혼에서 일반적으로, 네, 이런 것들, 예, 도감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도, 예, 잠깐만요. 미라. 요거를 최대 레벨로 하면, 뭐 많이 가지고 계시네.
에이, 뭐 강화 좀 귀찮더라도 강화를 좀 하셔야 될것 같네요. 뒤로 가기. 잠깐만, 미라 여기서 자꾸 헷갈리니까 요거, 예, 비틀거르다니 요거 등록 요런 식으로 등록 하나 해놓으시고 실크찾기에 들어가서 미라 한번 강화했으니까 요 미라도 네 최대 레벨 강화. 요게 조금 귀찮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게 귀찮기 때문에 잘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HP 100 올라가잖아요. 100이 작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강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형님. 요렇게 이것도 어둠의 악염도 최대 레벨 강화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많이 모여 있네요. 이게 예전에는 효과가 좋았는데 지금 사실 이 혼합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다들 가격대가 막 바닥으로 치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걸 뽑아 혼을 이렇게 해갖고 5% 요거 뽑는다고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에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혼 강화에다가 그냥 투자하시는 게더 낫지 않나. 네 이렇게 즐겨찾기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최대 레벨에서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예전 제 영상 보면은 저 합성도 하고 이랬는데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네. 요것도 최대 레벨, 네. 지금 강화, 네. 강화 진행하고요. 네. 치명타 피해율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다 하고 나면은 몬스터 혼 요거 즐겨찾기 끝나고 나면 요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또 몬스터 혼에서 또할거 있으면은 이렇게 대장 불개미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것도 할수 있네요. 엔터 이런 거 즐겨찾기 걸어놓고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벌은 매일 하시네요. 형님 꾸준히 열심히 잘 플레이하고 계시네요. 이제 지금 부족한 거는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 한다든지 뭐 보석 생길 때마다 끼울 수 있는 소켓이 있는 것도 끼워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제작에 그거 해야 되는 아참 그것도 안 봐야 되는구나. 형님이 던전도 꾸준히 잘 도시는지 볼수 있는 게어 어디 갔지? 아네 이런 것들 빛난 태양의 조각이라니 달빛의 조각이 보니까 형님도 꾸준히 사냥하고 계시네요. 네. 내가 재밌게 계속 즐겁게 맞춰 나가면 됩니다. 뭐 현금을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도 현금 안 쓰고 플레이 하는데요. 뭐 이렇게 도감 작업 우선으로 할수 있도록 형님 이거 아직 이런 것들도 다안 맞추셨네요. 이게 마법 방어력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반 도감부터 다 맞추세요. 7짜리에 아 마법 방어 사실 필요가 없었구나. 아 그래도 다 해놓으시면 됩니다. 예, 원거리 4짜리 이런 것들도 다뭐 만들어서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되고 도감에 조금 충실. 제가 보기에는 형님 장비는 지금 현재 맞추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지만 이 도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끼워만 넣으면 되니까 솔직한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투력을 이제 올리려고 하면은 이 도감 작업부터 귀찮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점에서 막 사서 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작 가능한 것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고강화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안 합니다. 세상에 9짜리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9짜리가 20 다이아 나네? 9짜리가 20 다이아만 하는, 네. 그래도 20 다이아로 저렇게 하고 싶으면 사서,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9짜리는. 8짜리 이런 거는 뭐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무리해서 강화해서 하는 거는 추천 안 드리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서 10짜리는 이거 얼마야? 이런 것들 다 10은 할 텐데 32 다이아씩 하네요. 아니면 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던전에서 예, 이런 녹색 아이템이 나오는 던전이 있어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것들 다 아직 안돼 있네요.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할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마을 가면 할수 있잖아요. 자, 저런 것들은 마을에 가면 다 판매하니까 거기 서가지고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이큰 마을 가면은 예, 큰 마을 어디 갔어요? 여기 나지스 마을도 큰 마을이죠? 네, 나지스 마을 가서 이쪽에 위쪽에 가면은 상점 있잖아요. 여기 장비 상점 가가지고 밑에 망토 어디 갔어요? 하면 망토 여기 있네요. 망토 나의 망토 구매해가지고 여기 도감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망토 같은 경우 있으면 5짜리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4강화, 예, 5강화, 짠, 네, 5강화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네, 등록하고 7은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뭐 계속 또 하셔야 됩니다. 뭐 희귀 같은 경우도 던전에서 구한다든지 저도 희귀 상자 많이 갖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희귀 상자 구하러 또 가니까 영웅은 아까 전에 조금 능력이 돼서 이제 영웅 쪽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그 던전 1층에서 네, 사냥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총평으로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총평으로 얘기하면 장비는 어쩔 수 없어요. 장비는 제가 내가 캐시가 좀 있어 다이아몬드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맞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벤트로 주어지니까 지금 무리해서 하지 말고요. 이거 나중에 5짜리 6짜리 이벤트로 줄 때 그때 이걸로 교체하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강화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지금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각인 조금 한번 돌려주시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도감 작업입니다. 200만 투력도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신 펫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화 예 요걸로 하나로 꼭 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잘 키우시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밥 사놓은 거 안 넣어놨네. 아이 나 참. 예, 형님 제가 밥 집어 넣어 놓을게요. 예, 얘도 힘내려면은 고기 먹어야 힘내죠. 에잇게임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